안녕하세요, 별나라입니다. 제가 어느덧 구독자 400명이 되었어요. 그래서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또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. 이번에는 제가 엽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티커 4종을 추가해서 드릴 거예요. 이거는 제가 이번에 쓴 보테니컬 수채화 컬러링북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들을 스티커로 만들어 보았는데요. 가장 인기가 많은 네 종류의 꽃을 이렇게 스티커로 만들어 보았습니다. 무광 라미네이트 코팅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직접 보셨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스티커이고요. 이런 카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버이날이나 스승의날 선물하실 때 선물 포장지 겉에 붙여도 아주 예쁠 거예요. 그리고 또 모라는 어르신들이 아주 좋아하는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꽃이잖아요. 그래서 이 모라는 또 스티커로 만들어 보았고요. 요새 또 능소화가 너무 예쁘게 피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그림이기도 하고 해서 능소화도 뽑아보았습니다. 그리고 또 보라색 그라데이션이 아주 예쁜 수국 스티커도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네 가지를 모두 드릴 거고요. 거기다가 제가 캘리그라피를 적을 수 있는 엽서를 몇 가지 만들었거든요. 지금 보시는 요 엽서 중에서 세 가지씩 제가 랜덤으로 선정을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. 하나씩 보시면 요거는 꽃이고요. 요거는 타자기. 요 밑에 캘리를 적으실 수 있어요. 요거는 깃털이고요. 요거는 파란색 꽃 이렇게 있는데 요 안에다가 또 캘리를 적으면 아주 예쁘답니다. 마지막은 금색이나 흰색 펜으로 이 상단에 캘리를 적으실 수 있는 엽서예요. 지금 보여드린 엽서 중에 세 가지를 제가 골라서 일반 우편으로 보내드릴 겁니다. 일반 우편은 최대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신청하는 방법은 이 동영상의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4명을 추천해서 이 엽서 3종과 스티커 4종을 일반 우편으로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. 지난번 200명 구독자 당첨되신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구독자분들이 신청해주시면 되겠어요. 그럼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. 구독자 400명 감사합니다. 안녕.